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타워 레벨은 13-13 오사마님입니다. 첫 카드는 고블린 오두막을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내전탑이 약간 우측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발키리 보냅니다. 로얄 자이언트가 오른쪽으로 다리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바바리안으로 로얄 자이언트를 방어해줍니다. 파이어 스피릿이 바바리안을 방어하고 있고 감전으로 창이, 창고블린이 모두 정리됐습니다. 지금 남은 체력이 애매해서 파이어볼을 쓰지 않았고 고블린 오두막으로 가운데로 위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바바리안 정리가 됐습니다. 남은 체력은 2900-3400. 근소하게 제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엘릭서 정제수 설치합니다. 암흑마녀가 오른쪽에 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로얄 자이언트가 나올 것을 예측해보고 엘릭서 정제수 경제를 방부로 봤습니다. 엘릭서 정제수 결국 깨졌습니다. 암흑마녀에서 나온 박쥐는 정리가 됐습니다. 내전탑으로 호그라이더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메가미니언 남은 체력 프린세스 타워가 정리합니다. 암흑마녀 다시 한번 맨 뒤에서 출발을 했고 상대 로얄 자이언트가 다리 바로 앞에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파이어 스피릿이 바바리안 둘을 잡았고 감전으로 창고블린이 정리됐습니다. 내전탑에 대해서 파이어볼 공격해주고 마법사가 마무리합니다. 상대 타워 에너지 1800까지 깎아줍니다. 내전탑 다시 한번 엘릭서 정제수 경제를 방부가 왔는데 방부 예측을 발키리로 막았습니다. 발키리 뒤로 마법사를 함께 보내줍니다. 지금 상대 왼쪽으로 바바리안과 메가미니언이 함께 건너오고 있습니다. 메가미니언의 파이어볼 상대 로얄 자이언트와 메가미니언이 다리를 건너와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전탑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상대 내전탑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1400-2100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아, 상대의 광부 예측 못했고 마법사로 그리고 발키리로 로얄 자이언트 암흑마녀 방어해줍니다. 발키리 살아있고 내전탑에 파이어볼 쏘면서 달려갑니다. 발키리와 파이어볼로 바바리안을 정리됐고 남은 체력은 창고블린으로. 호그라이더 덱은 모든 건물에 대해서 약점이 있지만 내전탑의 경우에는 호그라이더와 파이어볼이 함께 가면 조금 더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